2021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가 마감되는 18일 택스데이를 맞아 막차를 타려는 3천만 납세자들이 막차 보고 또는 연장 신청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오는 월요일인 18일 자정, 새벽 0시 직전인 밤 11시 59분까지 2021년도분 개인소득에 대한 택스 리턴, 즉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연장 신청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 납부를 맞춰야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와 메인 주만 하루 늦은 19일에 마감합니다. 사정상 택스데이 자정 안에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폼 4868을 작성해 전문가 도움 또는 IRS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7일까지 6개월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서 파일 메뉴의 오른쪽을 보면 익스텐션을 요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IRS 무료 파일링을 이용해 연장 신청 등을 하려면 개인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는 10월 17일까지 연기가 가능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마감일 자정 안에 IRS 웹사이트에서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페이 항목을 누르고 은행 계좌로 내는 다이렉트 페이나 데비카드 또는 크레딧카드로 납부하는 항목 중 하나를 골라 은행 계좌와 데비카드로는 일시불, 크레딧카드로는 사실상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 1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e-파일링으로 제출한 납세자들 가운데 71%는 돌려받는 세금이 있어 리펀드를 받았는데 올해는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가구당 평균 $3,225로 전년보다 $3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